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계뿐 아니고 노사 그리고 여야정까지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할 중대 위기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만 어려운 거냐? 그 원인이 글로벌에 있죠. 글로벌 경제 위기. 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이런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날 정도죠. 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여야정 모두 힘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노사도 마찬가지죠. 노사도 지금 내 배만 불리면 돼. 내 이익이 너무 하락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지만 지금 데모해 가지고 내 원하는 바를 관철을 해야 되겠어. 그런 지금 분위기는 잘안 나오고 있죠. 경제계도 마찬가지로 아주 지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딱한 군데 금융위만 약간 엇박자를 놓고 있죠. 혼자서 계속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럼 진땀을 빼고 있죠. 이런 여야 그리고 정치, 국민 모두가 다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서만 이 공매도를 얘기입니다. 공매도. 이 공매도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공매도 금지는 반드시 필수다.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출되는 이런 자금들을 막을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조치가 바로 이 공매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땀을 빼면서,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몰라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돼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진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공매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공매도 금지는 좀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야, 공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공매 금지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진땀을 흘리고 있죠. 공매도 금지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금융위 금감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위 금감원의 동상이몽이 아닙니다. 금감원, 그리고 여당, 야당, 대표적인 이 여야, 그리고 야당은 대표까지도 나서서 지금은 정치 뭐 이런 부분도 뭐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국민을 먼저 돌봐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밀어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서 이제 금감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들 거의 99.99%가 다 원하고 있고 촛불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유독 이 금통위에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말 중요한 자리죠. 이 김준 금융위원장 혼자서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좋다 이거죠. 자, 이때는 미국의 급락이 없었고, 또 미국의 이런 고용 호조, 이런 부분으로 아주 급락이 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뭐볼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스탠스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김주현 금융위원장 혼자서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다. 공매도가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하는 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보다는 증안펀드 제가도 그냥 이걸로 해서 공매도 밥이나 되자.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지금 모두가 다 힘을 합칠 때입니다. 모두가 다. 경제계뿐 아니고 노사정,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칠 이 상황인데, 자, 지금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실기를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수 있는 거죠. 한번 무너진 상황이 되면은 다시 이 부분을 돌려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옆에 일본만 보면 알수 있죠. 양적 완화 출발점은 일본인데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제때 시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20년 동안에 그 다음에 다 뚝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늪에 빠져서 아무리 해도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지금 힘든 상황을 보냈죠. 일본이 직접 돈 풀기에 나서면서 생긴 요가 지금 이 양적 완화인데, 보통 대부분 이제 경제 용어는 해외에서 이 동양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들어오는데, 양적 완화라는 부분은 일본이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 서양으로 수출된 그런 단어가 양적 완화죠. 그래서 양적 완화의 종죽은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양적 완화에서 탈출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경제위기 현실화된 한국 경제. 근데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이 이제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실수가 아주 큰 실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위기인 건 맞죠.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인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었죠. 올해 8월 마침내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 예고된 비상등이 일단 켜졌습니다. 자, 대외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경상수지인데, 이 경상수지가 이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한국 경제 대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정말로 한마디로 너무나도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근데 이 위기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긴 거냐? 아니죠. 지금 이 위기는 글로벌에서 일어난 거예요. 해외발이죠, 해외발. 해외발 위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야, 국제유가 낮춰,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도 정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위기에 빠진 경제를 정상화하기는 단기간에 정상인다, 이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지금. 그래야지 충격파가 최소화가 될수 있겠죠. 최소화가 될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공매도에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스탠스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정말로 이 경제, 우리나라 경제 현재 분위기로서는 정말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박살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게 되고, 그러면 환차익을 위해서 어거지로 주가 내려서 공매 쳐서 돈을 시세차익을 얻고, 그리고 돈을 빼가서 해외로 유출하면서 미국으로 막 가겠죠, 돈들이. 환차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중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이 공매도들의 농간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던 겁니다. 이 증안 펀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게이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진땀을 흘리고 하고 있는데, 진땀 흘리지 말고 이 부분에서 모두가 다 원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 공매도 금지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야라고 할 사람 공매도 말고는 없습니다. 공매도 외국계 공매도 말고는 없겠죠. 우리나라 공매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현재 상태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도 아마 지금쯤은 좀 바뀌었겠죠, 스탠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박살나고 미국이 다시 0.75 올라갈 만한, 금리 인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인데 아직도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감싸고 있고 공매 금지를 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버팅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위는 진땀 그만 빼고 전체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결단을 내릴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